대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은 직장 1위, 꿈의 직장, 신의 직장, 구글. 남들은 가지 못해서 안달인 이 직장을 그만두고 요리사를 하겠다는 친구가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코넬 대학교를 졸업하고 귀국해 구글 코리아에 입사했다가 음식과 요리에 대한 열정으로 회사를 그만둔 사람이 있습니다. 요리사 안주원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왜 구글을 그만둔 것일까요? 구글이 좋지 않아서였을까요?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글이라는 타이틀만 있으면 사회 어디를 가든 누구나 인정하고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마치 슈퍼마리오 게임에 등장하는 아이템인 슈퍼스타를 먹고 레인보우 마리오가 된 느낌이랄까? 하지만 누군가 제게 비전을 물으면 답할 수 없었습니다. 몰라, 모른다고, 관심 없다고. 타고난 열정이 부족한 필드에서 제 미래를 그릴 수가 없었다는 그녀. 하지만 그녀는 지금 내가 가진 걸 버리는 것이 맞는 것인지, 회사를 그만두어도 괜찮을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안정적인 삶에 대한 미련이 있었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했습니다. 10년 뒤 나는 뭐 하고 있을까요? 몇 번이고 질문을 받아도 딱히 떠오르는 생각이 없던 이 질문에 답을 찾은 건 무료 급식 봉사를 하면서였습니다. 좋은 음식을 요리하는 즐거움과 그 가치를 소통하고 싶다. 좋은 재료, 조리 기술과 문화에 대해 끝없이 공부하고 먹을거리를 정성껏 다루어 식탁에 올리는 요리인이 되고 싶다.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은 그녀는 사표를 내고 다시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행복을 위해서였습니다. 구글 코리아를 나온 지 8년, 직장의 번듯함과 복지의 안락함을 포기한 것에 대해 그녀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행복을 주는 주방에서 타인의 행복을 위해 요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문득 불안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한 가지 사실만은 명확하다고 말합니다. 전쟁 같은 주방에서 전에 없던 진정한 행복을 맛보고 있는 중이라는 것.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지금 행복하신가요? 여러분들도 혹시 해야 할 것 같은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신가요? 이 둘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주원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컴퓨터 앞에서 고민하지 말고 딴짓을 많이 해보세요.